대표로 자, 그러면은 제 14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친 지 2주 만에 태풍 타파가 상륙하면서 제주와 경남 지역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에서 부산 지역에만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한 사상자를 포함하면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그제 서울에서는 동대문 제1평화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서 16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류 도소매 업종이 집중된 상권의 특성상 물적 피해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자고 나면 오늘은 또 무엇이 발생했을까? 무슨 새로운 의혹이 나올까? 조국 사태와 관련한 국민들의 마음이고 우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인권법센터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딸의 입시를 위해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이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던 한인석 형사정책연구원장과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인턴 활동을 함께했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도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장영표 교수는 조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본인입니다. 이러니까 셀프 제조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펙마시가 의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의 부끄러운 빛나치려고 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을 기소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가 국민의 관심사일 정도입니다. 어제 열린 IBA 즉 세계 변호사협회 연차 총회 여기에 조국 장관이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변호사 대회인데 그 주무장관인 법무장관이 불참한 것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오덕성의 문제로 법무장관이 차마 변호사협회 세계 총회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장관을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을 관장을 하고 규범을 논의하고 정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발 조국을 버리고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국민의 절반이 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에 이어서 현직 의사 4,400명도 조국 장관 퇴직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청년, 대학생, 20대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의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뭡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 명목으로 집권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사태, 다름 아닌 특권과 반칙에 대한 국민의 저항입니다. 게다가 거짓말하는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품에 안으신 조국이란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내려놓으십시오. 시한폭탄이 터지면 대통령이 위험하고 나라가 파탄납니다.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혹여라도 권력에 줄 서지 말고 이번에는 국민 편에 서십시오. 정의를 굳건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출국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국내에 두고 대통령이 마음 놓고 떳떳하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이 우리의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이 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 이런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부추겨 세우고 있고, 북한의 김명길 순회대사는 트럼프가 말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4월 11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은 단 2분밖에 되지 않았고,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53분간의 트럼프 김정은 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면서 단 1분도 회담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입니다.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는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또한 기존의 혈맹관계에서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실리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만무합니다. 부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동안의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의 존재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제3차 토요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번 참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번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 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학부모, 모두가 조국 임명 철회를 한 목소리로 외쳐주셨습니다. 함께 촛불을 들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당직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촛불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이 웃으면서 나눈 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촛불 집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또 촛불 집회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조국 사태를 해결하고 민생 문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제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촛불집회에 이찬열 의원도 나오셨습니다만 교육위원장 이찬열 위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특목고에 반대한다, 자사고를 폐지하라 그러면서 자기네 자제들은 외고에 보낸다, 자사고에 보낸다, 외국에 그 유학을 보낸다. 이 특권층에 속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 참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이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특히 입시와 관련한 비리 이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당내에서 운영을 해나갈지 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혈세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역으로 의무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의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무 복무 중인 장병이 군대에서 질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군 의료시설이 미비하거나 응급환자 또는 격우지에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작년 군 장병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군 병원에서 치료한 건수는 406건이고 민간 병원을 이용한 건수는 126건으로 전체 치료 건수의 31건이 민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의 경우 전체 7만 8천 명인데 46%에 이르는 3만 6천 명의 장병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골계 질환과 외상 등으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입니다. 현역병이 군 병원의 치료 능력을 초과하여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민간 위탁 대상자로 선정되기 까다로워 많은 현역병은 자기 부담으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교와 같이 직업 군인은 군인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의무 복무병은 그러한 혜택이 없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등 군 부대 시설이 많거나 신병 훈련소 근처에는 보험 설계사들이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현역병의 민간 치료비 문제를 인식하고 현역병 대상 실비 보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역병의 치료비를 보험 상품으로 보장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보험 상품의 원리상 국가가 민간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와 장병이 받을 치료비 등의 보험금 등은 비등할 수밖에 없고 추가로 보험 사업비 등으로 국가가 보험회사를 배불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군 생활 중 다친 현역병은 전액 국가가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방 의무 수행 중 다친 병사들이 자기 부담으로 치료하는 현재의
군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2020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장관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파면만이 유일한 출구 전략임을 즉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 담장을 넘어 연합 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교수 3천여 명의 시국 선언에 이어 의사 4천여 명, 변호사 600여 명도 조국 퇴진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국 임명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민생 국감을 앞세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국면을 바꾸려 해도 조국 퇴진 없이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퇴진 없이는 정의도 없고 민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현안도 많고 조국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를 느끼는 국민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일가의 부도덕과 비리 의혹은 파도 끝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입시 비리들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웅동학원까지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 양파, 조국 양파의 끝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위선의 끝판왕이자 역대급 거짓말장이 조국 장관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께서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책임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야말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법무부가 영어로 표기하면 뭐가 됩니까? Minister of Justice입니다. Justice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불공정과 반칙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가장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가장 안 될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이 뻔히 보이는데도 조국 장관은 모든 책임을 아내와 지인에게 미루면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거짓말쟁이 위선자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뻔뻔쇼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대로 국민 분노 유발을 계속하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조국 장관을 즉각 파면하여 상처받은 민심을 수습하고 조국 수렁에서 빠져나올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파면만이 유일한 출구 전략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권 세판짜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당이 심각한 분열로 분당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살 길이 통합과 개혁이라는 것을 모두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통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권파든 퇴진파든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 중도 이념 프레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표면적인 당 분열의 원인은 보수, 진보, 중도 정체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 보수, 중도 프레임은 이미 철진한 낡은 도구마에 불과합니다. 요즘 보수 정치인들조차 보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정도로 보수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조만간 한국당조차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다른 대통합을 내세울 것 같은 예감입니다. 한때 진취적인 개혁을 의미했던 진보라는 용어도 퇴색되어다가 조국 장관이 보여준 위선, 반칙, 특권 등 내로남불로 인하여 부정적인 용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국 강병, 민생, 경제 등의 전통적인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공정, 정의, 정직, 상식, 전환, 정상화, 반기득권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과거의 진보 대 보수 대결 프레임에서 국민 대 기득권 대결 프레임으로 낡은 가치 대 새로운 가치 대결 프레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보 보수 중도 이념 논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여의도 정치권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진한 진보 중도 보수를 앞세워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채 양극단으로 갈려 국민을 도외시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당 스스로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과 이념에 매몰된 양극단 세력을 제외하고 상식에 입각한 세력이 함께 중원에 새로운 가치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권 새 판짝입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가치로 전환이 새 판짝의 핵심입니다. 새 판짝이가 되려면 당권파든 퇴진파든 신당 추진파든 스스로 변화하여 자신들이 먼저 상식에 입각한 세력, 소위 상식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당권파와 퇴진파가 서로 통합이 되지도 않고 새 판짝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양쪽 다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상식 세력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시대에 뒤처진 이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그만 기득권조차 버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신당 추진파든 누구든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권 세판짝에 나서야 합니다. 그쪽이 승리할 것입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신당 추진파든 누구든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 기득권을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구든 세판짝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패배와 소멸의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이념에 매몰된 채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통합과 개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기성 양당 정치의 낡은 이념과 전략으로 제3지대, 제3의 길, 신당 창당 운운하고 기호 3번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니 국민들 속에서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권 세판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세대 사회학 수업에서 유석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망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부라고 발언한 사실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군 성노예제 제도는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는 대학 교수 발언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든 궤변을 펼치며 우리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유 교수의 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고
청년에게 일배를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은행을 해온 인물입니다. 편파적이고 삐뚤어진 역사관을 교단에서 설파한 유 교수는 이미 교육자로서 자격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인사는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전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유석춘 교수를 바른미래당은 강력히 규탄하며 파면은 물론 정의기억연대의 법적 대응 방침을 지지함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검찰이 수색했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장관의 집을,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소환, 기소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라가 나라꼴이 되기 위해서는 장관이 그 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국 장관 스스로 내려놓을 마음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라를 좀 나라답게 지키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합니다. 예. 다른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대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도 잘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일반인도 아닌 장관의 집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국 장관 또는 조국 장관 가족이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계신 동안이라도 즉각 조국 장관의 파면을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